그런데 그 통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강아지 눈도 안 뜬 거 거기다 강아지 통나무 거기 식탁에 올려놓고 맨발 벗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춤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라 그랬죠. 너는 두 번 다시 저기에 접근 금지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식탁에서 못 놀게 하니까 이제 안에 통나무로 들어가는데 이제 문지방이 네. 그 절대 거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 못 밟게 했잖아요. 그렇죠. 뭐 그 복 나간다고. 그렇죠. 그렇죠. 예사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. 이게 물론 한 300년 밟아도 닳지도 않겠지만은 그걸 밟고 다니니까 아깝잖아요. 그래서 나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. 그렇게 밟고 다닌다. 너 넘어지면 큰일 난다. 그래도 은서야 그게 아무리 뭐 그 통나무집이 좋다고 해도 은서가 최고지. 은서가 더 소중하지. 그 지금 통나무 자랑만 계속 했는데 은서 자랑도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. 은서 자랑인데 왜? 딱 은서 자랑은 딱 하나. 잘 먹고 잘 논다. 뭐 최고의 어린이에요. 내가 볼 때는. 그러면 통나무집 자랑. 통나무집은 어때? 통나무집 자랑. 아 그 제가 이 통나무집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딱 공통적이에요. 그 나무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. 그래서. 아 이게 국보 1호인 남대문 다시 재건했잖아요. 네네. 거기 나무에 들어가는 나무고 똑같은 나무. 그럼 뭐 단가는 얼마냐. 근데 단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은 이분들이 눈이 막 부럭해요. 그거 한 세 번 하니까 은서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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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서장. 잘 먹고 잘 논다. 마지막으로 은서 한마 이제 먹고 잘 논다 그런 거 말고 다른 자랑 한마 해주세요. 은서야. 먼 훗날 그 통나무 집이 누구 것이 되겠니? 알겠어. 네. 자, 회식 누굽니까? 아, 저, 정이요. 아빠 맨날 가족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쩔 땐 가족보다 회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며칠 전에도 아빠랑 심야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으시길래 좀 전화를 해봤더니 아빠 기분이 한껏 업돼가지고 준우가 오늘 아빠 회식하니까 영화 다음에 보자 이러시는데 옆에서 막 이경기 할지 목소리도 좀 들리고 그래서 그냥 끊었는데 좀 섭섭하더라고요. 자, 아빠가 회식을 많이 좋아해요? 많이 좋아하시죠. 아빠랑 같은 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녹화 시작 전에 아빠가 먼저 우리 오늘 끝나고 한잔할까 이러면서 회식 주도하는 일이 많으세요. 제 생각에는 또 거의 맨날 회식하시니까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나 싶어요. 이게 회식이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. 회식의 중요성을. 근데 저는 볼 때 녹화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인데 회식 자리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정말 이게 그 일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? 맥주 한 잔 딱 먹으면서 또 작품 얘기도 하다가 또 좋은 얘기 나오면 또 그것도 아이디어가 채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사실 회식을 오늘 한다. 근데 거길 빠지면 차 타고 오는데 막 가렵다, 얘가. 이 사람들이 나 없이 뭔 얘기할까? 이런 생각도 있고. 뭐 회식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네. 생각을 합니다. 꼭 알려주고 싶네요. 아빠가 회식 좋아하는 거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야 되긴 하는데 사실 저번에 얼마 전에 아빠 생신이었는데 그날도 아빠가 또 촬영하고 새벽에 들어오셔서 주무시는 모습 좀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인데 그렇게 해야 되나 좀 싶더라고요. 남자들은 이제 종혁이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데 네가 앞으로 커서 어른이 돼서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회식자리 꼭 가야 된다? 그럼. 아빠는 너무 많이 아시잖아. 그럼. 가야 돼. 어제도 회식 우리 오래 두 분이서 자 지금까지 붕박 공감 토크였습니다. 네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만나요. 저희 팀 도원이네 리원이네 화이팅 화이팅.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. 자 이상우 씨. 네. 이거 어떻게 설명해? 몸으로. 쉬어 주세요. 자, 살신 성인 하세요. 쉬어 쉬어. 네. 정말 알아서 저러는 걸까요?